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관심주 정재윤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PNT, DB하이텍, 동국제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PNT입니다. PNT는 전해동박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로서요. 룰트롤 장비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간 전극 공정 장비 부분에서는 일본 업체가 시장을 석권해 왔는데요. PNT가 국내 3사로부터 수주 물량을 꾸준히 확보하면서 점유율을 상승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외 동박 생산 업체 및 배터리 3사를 주요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동박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수혜 강도는 내년까지 안정적으로 확장될 전망이 있습니다. 내년 글로벌 수주 인식 정상화와 기존 고객사의 지속적인 수주 확대 그리고 유럽, 중국 등 고객사 다변화로 2차 전지 장비 사업이 다시 한번 가파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밤사이 S&P500에 편입한 테슬라의 주가가 마이너스 6%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리 시장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동향을 좀 주시해 보시고요. 조정권 매수 진입 유효한 종목이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DB하이텍입니다. 하웨이 제재 영향을 거의 느끼지 못한 기업이죠. 4분기에도 생산 능력을 점진적으로 증설시키고 있었고요. 가동률이 100%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한 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영업이익률이 29.5%인 것에 반해 대만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와 공급사 대비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8인치 파운드리 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수주를 이미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서 미국 오스틴에 극자외선 장비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반도체 공장을 건설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성장하는 파운드리 사업에 수혜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국은 21선 근방에서 등락하고 있는데요. 좋은 매수 찬스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동국제강입니다. 3분기 비수기에도 봉영강 부분의 수익이 굉장히 견조했어요. 내연 사업부의 수익 개선으로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4분기 별도 영업이익이 706억 정도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분기 수준의 양호한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봉영강 부분의 계절적 성수기 영향과 냉연 부분의 판매량 증가 지속에 올해 연간 별도 영업이익이 27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봉영강의 주요 전방 산업인 건설업이 상대적으로 팬데믹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서 판매량이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보이고 국내 봉영강 수요 증가도 기대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전방산업 수요 회복도 실적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니까요. 경구간 주요한 저항대 구간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구사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